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빈소에 조문도 하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은 현직 대통령 문재인. 아마 이건 세계 신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여권 정부 인사 그 누구도 조문하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해서 북방정책으로 연결시켰고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여서 제6공화국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그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되는 정부이고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명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빈소에 조문, 조화 보내지 않고 가지 않았다. 이것은 세계 신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재인을 속인 게 됩니다. 지난 21일 오후 KBS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부심이란 단어를 네 번 사용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요지입니다.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G7을 확대해서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의 성취가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입니다. 이런 성취를 부정하고 폄훼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의 업적을 이렇게 인정한다면서도 8년간 나라를 통치하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하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은 것은 그를 정통성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니까 앞에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성취를 부정하고 폄훼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두환을 포함한 노태우를 포함한 박정희를 포함한 이승만을 포함한 이런 분들의 성취를 부정하고 폄훼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박정희가 혼자서 한 겁니까? 국민들과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노무현, 김대중 이 세 정부만 민주정부다. 다른 정부는 적폐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일요일에는 사람이 확 달라져 가지고 자부심을 갖자 역대 정부의 공적 다 인정하자 해놓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문재인은 조의를 표하고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민족 반역자, 천안함 폭침 명령자 김정일보다 더 나쁩니까? 전두환이 반역자보다 더 밉습니까?
어찌하였든 그는 전직 대통령 빈소에 조화도 보내지 않은 세계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문명국가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전두환 이름 석자는 역사의 돌판에 깊게 굵게 새겨질 것이고, 문재인 석자는 물조전 목욕탕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한 것, 전두환 대통령 잘한 것, 비교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이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않는다는 사람이 전 국민의 37%입니다. 전두환 잘한 것 못한 것은 다 기억이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집권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론 자유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서울올림픽 유치, 북방정책의 기초 놓기, 그리고 물가 안정, 무역 흑자,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 일본 따라잡기, 그리고 직선제 개헌으로 제6공화국을 열다. 이것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몇개더 붙일까요?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시대의 IT 투자가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없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게 조선일보의 구호였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느냐? 전두환 대통령의 선견지명 덕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잘한 것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 37%인데 잘못한 것은 저보고 꼽으라면은 순식간에 한 열댓 개 꼽을 수 있겠는데, 자, 탈원전으로 온 산야를 태양광으로 파헤친 사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건국기념일을 지운 사람, 김정은 앞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한 사람, 수도권 상공에 자국 전투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묶은 사람,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온 탈북민 두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준 사람, 김정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인권운동을 범죄로 규정한 사람, 반일 종족주의로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일본 수상에 대해서 좀 만나달라고 구걸한 사람, 요거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증언입니다. 자, 누가 역사의 돌판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냐? 전두환이냐? 문재인이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이순자 여사가 한그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